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나라 밖 외신 소식을 전하는 BK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한 다문화 교류시설에 제일 한국인을 살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일본의 가나가와 신문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지난 6일 가와사키시의 다문화 교류시설인 시어울림관에 제일교포 살해를 선언하는 내용이 적힌 엽서가 연하장으로 도착했음이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이용자들과 직원 중에 제일교포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시 당국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고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연하장의 내용은 근하신년 제일 한국 조선인들을 이 세상에서 말살하자, 살아남을 사람이 있다면 잔혹하게 죽이고 가자 였다고 하는데요. 필적을 숨기기 위한 의도인지 몰라도 내용은 자로 그은 듯한 각진 문자로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후쿠다 노리이코 시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조치를 도모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시의 인권, 남녀 공동 참가실에 의하면 요코하마 지방 법무국과 정보를 공유한 것 외에도 위력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피해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 가나가와 현경과 상담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1988년 민족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제1교포 주거 집중지역에 개설되었으며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지역주민의 이용이 많고 다문화 상생을 표방하는 시의 선진적인 인권시책을 상징하는 시설로서 전국적으로도 알려진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사에 대해 BK뉴스도 뭐라 논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말이 욕밖에 없을 듯하여 기사 내용만 전달하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이 빌어먹을 일본 소식인데요. 어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피해자 소송 지원단에서 강제동원 피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협의체의 목표는 일정 기간 동안 강제동원 문제 전체 해결 구상을 제안하는 것으로 한일 양국 정부는 이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며 피해자분들의 대리인과 변호사, 지원자, 한일 양국의 변호사들, 학자 및 경제계 관계자, 정치계 관계자 등이 모여 이 문제를 고민해보자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일본의 반응은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전하는 기사로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기사는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후지 TV 프로그램에 나와 이 한일 공동협의체 창설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1965년 협정에서 모두 해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 국내 문제로 하라라는 것이 일본의 입장임을 강조하였다고 전하는데요. 이에 일본 측에서 제안할 것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딱 잘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가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에서 위안부 등을 둘러싸고 역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일본 측에서 해결책을 제안했었다고 이야기했다는데요. 진행자가 그 반복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자 기본적으로 그렇다 라고 답했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피해자인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그 어떤 시도를 해도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인데요. 이스가 머시기 작자와 앞서 말씀드린 살인 연하장을 보낸 미상의 작자는 그가 공인이냐 무명의 범죄 용의자냐의 차이에서 오는 표현 방식의 차이일 뿐 그 마인드는 전혀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소식은 이런 일본만큼이나 도움이 안 되는 국가인 중국이 한국의 미래 산업 기술을 빼앗으려 노력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NNA 아시아는 한국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인재들을 중국이 노리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는데요. 현재 한국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업계에서 중국으로의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기사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전기자동차 시장이지만 전기자동차에 탑재하는 배터리 분야에서도 확실히 우위에 서기 위해 기술적으로 선행하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고도의 인재를 고액의 연봉으로 스카우트하여 한국을 앞지르려고 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기사는 밝히고 있는데요. 중국의 CATL이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의 부장급 인재에게 고액 연봉을 제시한 바 있으며 한국 기업보다 3배 이상 좋은 조건과 자녀 학비 등의 복지 면에서도 우대를 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한국 전지 메이커에서 일하는 우수 기술자들에게 중국으로부터의 이런 스카우트 제의가 오고 있다고 기사는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전기자동차 전지 메이커들은 중국 정부의 친환경 차량 보급책을 통한 성장을 해왔지만 문제는 기술력의 차이로서 고출력이나 경량화 등에서 한국보다 기술력이 뒤떨어진다는 기사는 CATL의 경우 한국의 LG화학과 비교해서 기술 수준은 85% 정도이며 기술 격차를 좁히려면 3년에서 5년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인재 스카우트라는 빠른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규모 면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는데 만약 기술적으로도 한국이 인재를 빼앗기게 되면 정말 한국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은 힘들어질 것이 자명한데요. 우선은 한국의 관련 기업들이 인재 보호에 나서야겠지만 이렇게 한국의 인재들을 고액의 연봉과 대우로 영입을 시도하는 중국의 전략은 반도체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제조 기술에서 늘 있어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재들이 때로는 토사구팽과 같은 안 좋은 결말을 맞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으며 실제로 기술이 유출되어 한국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요. 진짜 문제는 앞으로 차세대 기술 모든 분야에서 이런 일은 반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관련 부처와 함께 기업들이 협조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잘 마련하길 바라겠으나 이러한 산업들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할 기간산업들이라는 점과 그러한 산업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제구조를 생각해보았을 때 이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특히나 이공계열 인재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 학과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데요.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인재를 빼내어가려는 이와 같은 시도는 전 세계적 경쟁이기에 우리가 데려오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우리의 소중한 인재들을 빼앗기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은 이렇게 우리의 기술을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이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을 보며 미쳤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환구시보를 비롯한 다양한 중국 매체들이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의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미친 수준이라며 한국에서의 일본 자동차 판매량이 20% 감소하여 연간 4만 대 이하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중국 매체들이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들은 외신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 영향으로 인해 2019년에 새로 등록된 일본산 수입차는 36,661대를 기록하여 2018년에 45,253대보다 크게 줄었다고 보도하는데요. 한국 수입자동차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국에 새로 등록된 수입차는 전년 대비 6.1% 감소한 24만 4,780대인데 그 중에서도 일본산 차들은 전년 대비 20%나 줄었다고 설명합니다. 브랜드별로는 닛산이 39.7%, 도요타가 36.7%, 렉서스가 8.2%, 닛산 계열 브랜드인 인피니티가 6.1% 줄었는데 혼다만 유일하게 10.1%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산 브랜드들은 판매 실적 회복을 위해 2019년 연말 세일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2019년 새로 등록된 수입차 중에서는 독일 차량들이 호조를 보였는데 메르세데스 벤츠가 다시 1위를 차지하고 BMW가 2위였지만 렉서스는 불매운동으로 인한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위를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일석이조 혹은 일타이피이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일본이 뭔가 잘못되거나 안 좋게 되는 것을 어쩌면 우리보다 더 행복해할 나라인데다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에게 한국이 하고 있는 자발적이고 단합된 모습을 노출시켜 중국인들에게도 민족적인 부분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효과까지 노린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의도가 어떠한지를 떠나 결국 중요한 것은 일본 차가 막대한 현금 할인 프로모션과 차량 번호판 꼼수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불매운동의 벽을 부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이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는 부분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불매운동 대상이었던 유니클로의 경우도 모바일의 미용자 수가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무인양품의 앱 이용자 수 역시 회복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주위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대놓고는 못 사더라도 아무도 볼 수 없는 모바일 앱을 통한 판매는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의 파격적인 프로모션 전략과 마찬가지로 유니클로의 파격적인 프로모션 전략 역시 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누굴 거지로 하는 건지 공짜로 주겠다고 하거나 엄청난 세일을 하는 유니클로의 히트텍을 입고 무인양품 물건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이제 막 계약한 새 렉서스 차량에 처음으로 시동을 걸고 계실 분들을 탓할 수는 없으나 한일 관계는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할 상황은 없어 보이는 지금, 일본 언론들은 벌써부터 이제 불매운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지고 반일 분위기는 진정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들을 신나게 떠들고 있기에 자발적으로 이 캠페인을 지속하겠다는 분들을 더욱 지지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